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2번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값 5 빼기 2x.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이거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면은 여기까지는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중딩 때 뭘 배웠냐면 A, B를 한꺼번에 스플릿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 스플릿 X 빼기 2분의 5 스플릿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양수이기 때문에 편하게 나눠주셔도 돼요. 그래서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X 빼기 2분의 5가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쌤, 거리가 2분의 5와의 거리에서, 그죠? 2분의 3만큼 전진한 거, 그리고 2분의 3만큼 빠꾸한 거, 요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더하시게 되면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고, 빼시면 2분의 1이니까 1,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2분의 5와의 거리가 2분의 3보다 작은 거니까, 그지? 현유가 얘기해 볼까요? 요거의 답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2분의 5와의 거리가 2분의 3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1이랑 4. 1이랑, 그죠? 1이랑 4 사이에 요런 데 놓여줘야지 거리가 초록색보다 짧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잘했습니다. 1부터 X가 4 사이인데 등호가 있으니까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본 거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절대값 x 빼기 2분의 5를 일단 여기까지 와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고 풀어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은 절대값 fx, 저번에 배웠었던 요런 컨셉 기억나시나요? 요걸 그냥 그린 다음에 y값이죠, 얘가, 그죠? 높이를 양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수는 그대로 두시고 음수만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시작. X 빼기 2분의 5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인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2분의 5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냅두시고요, 음수인 부분을 강제로 양수로 만듭니다. 현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2분의 5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핑크색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요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y값이 2분의 3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개념으로. 자, 그러면은 2분의 3은 2분의 5보다 낮으니까 뭐 요런 감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생기는 건데 이 말은 초록색인 2분의 3보다 핑크색이 낮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요 놈의 x좌표 여기와 여기 x좌표 두 개를 구하셔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요 그래프는 x 빼기 2분의 5인데 얘의 높이가 2분의 3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4가 나와요. 따라왔니?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얘를 인버트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높이가 2분의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x는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보다 밑에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구한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렇게 구하는 거랑 요렇게 구하는 거를 숙제로 두 개 해보신 다음에 그럼 약간 이제 차이점과 그 다음에 공통점을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라는 게 동영상 개념 숙제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거 2번을 내가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90페이지에 공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나눠서 절반 정도 쓰셔가지고 일단 2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또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 보십니다. 시작! 정리! 그럼요, 하세요. 87쪽에 87쪽? 네. 3번에 네. 3번에 그 A가 0과 작고 어? 2면은 어? A분의 2, B분의
2번이 1번 적다고 보이시잖아요. 43번이 3번이요? 네.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야, 이거 틀렸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건 너무 쉬운데, 보면은 A가 지금 음수고 B는 양수잖아요. 역수를 취하더라도 고놈의 부호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양수를 네가 인버트, 그러니까 뒤집어 까도 양수고 음수를 뒤집어 까도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너가 만약에 이거 너 질문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근데 일단 내가 이거 이제 잠깐만 너 보자면은 정리하면서 보아 아파요. 다른 친구들은 요게 일 때 왜 이렇게 되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음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거 내가 일단 보여줬고, 근데 만약에 진짜 뭐 학교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아쉽고 증명은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 나올 때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걸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나누시게 되면은 성립을 해요. 근데 이제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는 것만 주의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예성이가 생각을 한번 해봐. 얘랑 얘랑 네가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양변에다가 a, b분의 1을 나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어차피 0이 있으나 만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양변에 a, b분의 1로 나눠봐. 그럼 a, b분의 1을 나누시면 a, b분의 a, 그다음에 a, b분의 b. 예성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a, b는요, 보시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돼요. 그러면은 a, b를 나눈다라는 건 음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정리하시면 b분의 1, 축축. a분의 1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됐니? 이게 이제 원문적인 증명이고 그냥 센스로 봤을 때는 음수 양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결됐니 예성이? 오케이 좋아요.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긴 해야 돼요. 학교에서 물어보면. 자, 정리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번 3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심하게 그냥 하나만 조금 더 하고 절대값을 마치도록 할게요. 절대값 도망가면 안 돼, 얘들아. 여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어디 한번 볼 거냐면, 자, 3번 예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 착착.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착착, 7.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요것도 똑같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스플릿 할 수가 있었잖아요. 스플릿 하시면 계산이 편해요. 스플릿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절대값 2 스플릿 x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스플릿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2는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에 2를 나누셔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서현이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 이 상태로 해도 돼요? 이 상태로 해도 되긴 되는데, 기왕이면 여기가 개수가 1인 걸로 하시면 여러분들 암산으로 구하기가 되게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현유가 한번 얘기해볼까? 얘는 어디와의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그냥 요거만 생각했을 때. 그냥 생각하지 마. 요거 가운데 봐봐. 어? 존나 잘했어.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개와의 거리죠. 자, 개와의 거리가 2분의 5부터 2분의 7 사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2.5에서 3.5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자, 거리가 2.5니까 여기서 네가 거리를 2.5를 요렇게 전진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2분의 7만큼, 3.5만큼 요렇게 전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리가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라는 거는 여기 구역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따라와. 그러니까 2분의 5를 더하시게 되면 여기가 2분의 4가 되면서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2분의 7과 2분의 1을 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7을 더하시면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X라는 친구가 요 초록색 사이 어딘가 와줘야지 거리가 2분의 5에서 2분의 7 사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요거가 되는 겁니다. 쌤, 2부터 X가 3 사이가 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자, 윤지가 한번 얘기해볼까?
윤지 맞죠? 어, 윤지야, 혹시 그럼 답이 이거 하나일까요? 어디도 있을 것 같아? 어, 반대쪽에도 있겠죠? 존나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대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주시게 되면 2분의 5만큼 빠꾸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 돼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요, 형녀들? 됐니? 자, 그럼 여기 더 있겠지? 여기 이렇게 돼서 2분의 7만큼 빠꾸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8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가 여기 이 핑크색 사이에 와주기만 하면은 결국엔 거리가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부터 마삼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왼쪽도 답이고 오른쪽도 답이니까 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그거만 좀 차이가 있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죠? 괜찮니 얘들아? 자, 요거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까지 하고 애플리케이션 줄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이걸 해석하는 거랑 이걸 해석하는 거 같으니까 얘를 한번 봐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높이가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가 되게끔 X를 세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1은 요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2분의 1, 아 미안 1이니까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는 그대로 두시고 맞아요? 음수는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 일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근데 얘가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가 된대. 자, 그 말은 뭐냐면 높이가 2분의 5니까 감성이 여기가 만약에 2분의 5라고 한다면 2분의 7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됐니? 그러면 핑크색 그래프가 2분의 5와 2분의 7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라색 여기와 여기 부분이 딱 요 사이 위에 높여있는 아, 놓여있는 높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답으로 채책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럼 요거를 네 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요 그래프는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의 높이가 2분의 5가 되는 지점은 요렇게 되면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또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2분의 5가 아닌 2분의 7과 만나는 데를 구하고 싶어. 이거 정리하면 X는 3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여기 부분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2란 친구가 높이가 2분의 5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이란 친구가 이번엔 높이가 2분의 7이 되는 걸 찾고 싶어요. 요것도 계산해 주시면 X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결과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핑크색 부분이 여기 핑크색 부분의 답과 같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여기 초록색 부분과 답이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X들이면 전부 다 보라색 높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님! 자, 요거까지 정리.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심화 개념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절대값이 한 개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암산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프도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연립방정식, 연립분정식 엄청 강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현유이 되세요?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내가 가르친 거 재탕하고 있습니다. 꿀 더 먹고 싶은 사람들 이거 많으니까 가져가야 알겠죠? 맞아요. 야, 여기 이빨이 다 됐다.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잠시 오세요. 서현차 정리 다 했어요? 네. 왜 불이 죽어 있어? 졸려서. 졸려요? 내가 꺼줄게 그러면. 너도 참을 먹고 와. 아니 꿀 먹어요. 꿀 먹으면 좀 잠깨 요셔. 맛있어. 귤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왜 귤 알레르기 처음 들어봐? 아마 없을걸? 귤 알레르기는. 막 갑각류 알레르기 은근히 많은데. 존나 불쌍하지 않냐? 랍스타랑 막 개 먹으면은 막 몸에 두드러기 올라가서 막 헐떡헐떡거리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 맛있는 거 못 먹는 게. 현이야, 다음 스토리는 언제 했는데 돼? 폴란드 뒤에 거? 궁금해. 언제? 왜요? 주말에 하나 없는데. 주말에 하나 없는데 돼요? 알겠어요. 야, 니 거 재밌어. 야, 너도 구독하고 봐. 재밌던데. 너는 그런 사실들 원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올리는 거야? 원래 알고 있는 거 들어왔는데. 아, 원래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조금 더 보고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 막 질린 거 질릴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한번 검토는 한번 하고. 멋있어, 멋있어. 거기 있냐? 구독자분들 너 급식인 건 모르시겠다. 저번 취소. 걸렸어? 아니 그 스토리로. 아빠가 제거 구경하는데. 취소 그 수학문제 제가 찍어서 그 푸는 거 있잖아요. 댓글 취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친구가 그 놀고 열도 올리냐고. 한 1분만 내렸거든. 느낌 많이 받겠다. 그지? 그리고 막 메시지 막 30명 주었고 고생해 주려고. 아 그래? 동생이? 아 그럼 너를 이제 대딩으로 알고 있겠네 그러면. 근데 뭐 고딩이면 어떠냐? 그래. 아 면상이 대학생이라고요?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92페이지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요 예제는 여러분들 등급을 가르는 예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편하게 까면서 먹어 알겠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계산으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 두 개를 내가 보여줄 겁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계산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생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는 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X가 결국에는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분리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수직선을 X를 이렇게 놨을 때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렇게 얘의 그래프의 모양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될 거고, 그죠? 미안. 1보다 크게 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고,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까 두 구간에 대해서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세 개의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러니까 즉 오른쪽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x와 1 사이일 때, 즉 여기 사이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맨 왼쪽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형녀들. 자,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1보다 큰 걸 여러분들이 넣는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자, 시작! 그대로 튀어나온다. 2x. 자, 미리 전개까지 해버릴게요. 마이너스 2. 요거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3. 됐니? 이게 6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맨 왼쪽 것도 아래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으시면 얘도 음수, 음수되죠. 둘 다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는 각각의 요놈에 대해서 부호를 바꾸면 될 테니까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3x 빼기 3,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녀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기 부분만 부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적고 6은 그대로 놔준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만만한 0을 생각해봐. 0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얘는 양수가 되는데 얘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 있는 거 그대로 3x 플러스 3, 요걸 풀어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요거 더하시면은 5x. 따라와 형녀들. 그다음에 요거 더하시면 1인데 넘기니까 5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따라서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형녀들?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x와 x, 3x를 더하니까 x. 2 더하기 3은 5인데 5를 넘기시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요 답이 일단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각각.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봐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 뭐죠? 더하시면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5x. 요거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인데 넘기시면 7.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양매터 마이너스 5를 나눠주시면 부호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 그거 이상한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2x 빼기 2 플러스 3. 이거 보기 맞죠? 3x 플러스 1.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요 조건이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일 때 얘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얘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요거일 때 이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근데 어쨌든 요것과 요것의 조건은 동시에 따져줘야 돼요. 얘도 동시, 얘도 동시, 얘도 동시인데 얘는 케이스가 1, 2, 3으로 나눠졌으니까 겹치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 5월이어서 마지막에 다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요거 보시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 아, 미안, 클 때, 1보다 클 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답은요, x가 1보다 작다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쪽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번을 보시면요, 2번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 사이에서는 1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겹치는 거는 여기만 겹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답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입니다로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거예요. 답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큽니다. 그럼 겹치는 게 여기만 겹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의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여기가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까먹지 말고 등호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선 답이 없었고 두 번째는 보라색, 세 번째는 초록색인데 얘네 둘끼리는 합쳐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이 이어지게 되는 거 보여요?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여러분들이 요거랑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붙게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가 답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를 여러분들이 붙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그러면은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아요.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얘를 양수와 음수로 나눈 구간 두 개를 집어놓은 상태에서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걸 실제로 양수 음수를 따졌더니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이걸 풀었더니 뭐 여기까지는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는 1번 조건과 1번 답이 겹치는 거 2번 조건과 2번 답이 겹치는 거 3번 조건과 3번 답이 겹치는 걸 구하시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1번은 겹치는 게 없어서 답이 없었고 2번, 3번은 겹치는 게 있었는데 그 겹치는 답의 두 개는 마지막에 합쳐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합치는 이유는 1번과 2번과 3번 컨디션이 모두 또는 이라는 or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알겠지? and는 겹치는 거고 or은 합치는 거예요. 자, 정리.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그래프로도 보여줄게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앞으로 이제 그래프로 푸시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진짜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으로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계산으로만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내가 보여줄 거야. 현욱이 이해 되는 거 있냐? 괜찮아요? 네. 너가 요즘 숫자가 밀려, 현일자. 어, 반성을 해봐 빨리. 어 그게 요즘 바빠요? 아니 그 뭐지? 집에 어. 맨날 새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찍으려고 하는데 다 자고 있어서 눈치 보고 못 찍겠어요. 진짜? 네. 아 그래? 금요일에 멀어서 찍으려고. 아 네가 존나 목소리 크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작게 얘기해 그냥. 아 이상한 쓸데없는 붉은 틀면 네 목소리 크게 울리니까 가슴 깨지. 금요일에 멀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상한 거 다 했네. 여기까지 괜찮니? 정리 안 되신 분? 아, 좀 남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나 물 떠올 테니까 그럼 정리하세요. 2, 2, 3? 납득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직선이랑 겹친 부분이 다 수직선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1부터 보면은 이거일 때 이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5는 10보다 크잖아요. 0쯤은 또 이거보다 크다는 그 중에 가장 겹친 것들을 줘야 될까? 이제 어지러운데 왜 뭐가 뭐 이해하는 게 있어? 내가 해줄게. 사연이 뭐가 안 됐어? 어디 봤을까? 제일 밑에 있는 게 초록색. 요거 요거 요거? 네. 여기 왜 그런 거냐고? 네. 봐봐, 3번 컨디션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어.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요거 흰색이에요. 근데 이걸 네가 막 열심히 지랄지랄해서 풀었더니 여기까지 나왔거든?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야. 근데 마이너스 5분의 7은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아요. 그죠?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지. 겹치는 게 여기 초록색 파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다가 되는데 하필이면 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답에 요 마이너스 1이 이제 합치게 되면 이게 딱 붙게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래서 헷갈리거든. 이게 계산으로 하면은 왜냐면 계산하면 나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프로 그리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걱정이 싹 사라져요. 왜냐면 눈깔로 보이거든. 실제로 한번 우리가 눈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답을 자, 첫 번째 답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 요렇게 나왔었죠. 그죠?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미리.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x가 1 사이다. 자, 요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릴 때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내가 요거하고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봐. 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건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똑같아요. 연립방정식에 연립부등식으로 보는 거야. 내가 얘를 gx란 느낌의 상수함수로 보는 거고, 얘를 내가 마치 통째로, 요거 통째로, 요거 통째로 내가 fx라는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라면은 그 그래프의 높이가 6보다 작은 걸 찾아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내가 미리 다 해놨어. x가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쌤, 1보다 클 때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보다 클 때는 여기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죠? 1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거 진짜 더해보시면 5x 플러스 1이요. 따라왔니?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요 가운데 사이에서는 요거를 더한 거 x 플러스 5 요거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이랬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는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5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5를 그리라는 거니까 절편이 5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감성 되는 거 맞아요? 맞아?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번 1을 넣어볼게요. 1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여기는 6 나오고요. 1 더하기 5니까. 또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5 더하기 1이 되면서 6이 돼요. 그 말은 여기 1을 기준으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5인 것만 감안을 해서 조금 가파르게 이런 감성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봐. 마이너스 1을 여기다도 집어넣으시면 4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4가 나옵니다. 즉, 요것도 왼쪽과 오른쪽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이니까 감소함수 해야 되겠죠? 요런 감성.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니? 자, 근데 요 흰색 그래프가 결론적으로는 fx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얘 높이가 6보다 낮아야 돼요. 그럼 6이 되는 지점에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자, 잘 봐봐. 근데 아까 여기 1 한번 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6이었어요.
그러면 6보다 낮다라는 거는 요 전보다 낮은 거니까 6이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여기 y값이 6이니까. 됐니? 그러면 핑크색 그래프 6보다 얘가 낮아야 되니까 낮은 데는요 여기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여기 부분이 낮은 건 맞아요 형님들 이렇게? 맞니? 그러면 그래프가 나는 요 놈의 교점인 여기와 여기만 구하면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이 전부 다 밑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는 이미 찾았다. 1인 거 찾았고요. 요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요 놈의 그래프는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5x 빼기 1이 높이가 6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계산하시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이야.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여기니까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 사이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됐냐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씨발 뭐 이거 차이가 없는데요? 푸는 속도는 차이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결국엔 이것도 여러분 얘를 계산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걸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납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풀이가 되는 거지. 이해 됐니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꼭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가 있을 때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아까 했던 것대로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두 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구간을 나눠가지고 함수를 나눠가지고 그리는 습관으로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니? 자 정리. 자 정리해주세요. 어렵죠? 이거 많이 어려워서 내가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이건 수능에서도 좀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1차식 대신 이제 다른 함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어쨌든 원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같다. 이런 거 도망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도망가시면 안 돼요. 왜 너 안 보이냐? 눈이 안 좋아. 앞으로 와. 왜? 현이랑 옆에 있고 싶어? 앞에 앉아. 여기 하면 보이잖아. 얼마나 많이 나빠? 장님이야? 그 정도 아니면 여기 와. 일로 와. 이 정도만 하면 보이겠네. 일로 와. 현이 보고 싶으면 현이가 오면 되잖아, 이렇게. 아, 별로 안 보고 싶어? 예성이도 너 별로 안 보고 싶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들어. 알겠죠? 내가 비슷한 거 하나 더 풀긴 할 텐데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알겠죠?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도와드릴게요. 야, 니네들이 함수와 그래프에 강해질수록 점점 수학을 잘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아무리 쉬운 문제도 여러분들 시간 걸린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는 건 무조건 득이야. 알겠죠? 무조건 득이다. 뭐가 없어? 화이트? 그거 내가 도망 올려줄게. 지금 좀 나도 조금씩 이제 그 찾고 있어. 오, 너 좀 되나 보다? 연습했나? 아, 왜냐면 저기에서 시작이 돼. 저러다가 이제 언젠간 삐약스를 한번 날 때, 오, 좀 되네. 오, 그걸 좀 약간 예쁘게 다듬어야 돼. 그래서 그게 속도가 중요하거든. 그게 그 올리고 내리고 속도가 다르면 피치가 달라져. 빨리 할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천천히 할수록 낮은 소리가 나요. 약간, 감동 맞아. 그게 입술이랑 이렇게 있으면 치아랑 입술 사이 여기로 약간 공기가 약간 이렇게 딱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러면 연습 잘하는 거예요. 너 연습 좀 했구나, 집에서. 이 새끼야, 숙제나 하지 왜 그딴 거 연습하고 있어. 조금 더 연습하면 진짜 같거든. 내가 지금 아직 잘 못해서 그래. 연습 너무 게을리해가지고. 옛날 진짜 맑은 새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어렵네. 자, 얼추 정리 되셨죠? 자, 정리 되신 분들은 어디 한번 해볼까 하냐면 자, 1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36페이지에 자,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 보통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2랑 3이 아니고 지금 6번처럼 보통은 기울기가 1인 것들이 보통 나와요. 그러면 암산으로 훨씬 더 쉽게 나오거든. 그래서 6번도 한번 볼 건데, 자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6번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7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걸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연습 삼아서 계산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분기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루는 x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세 개의 구간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네.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플러스 2. 아 졸라 고마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오른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랑, 두 번째 두 놈의 사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랑, 세 번째 아예 싸그리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 붙이는 건 니들 꼴린들 하시면 돼. 어쨌든 확실한 거는 등호를 둘 중에 하나 어딘가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감점돼요.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큰 거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보면 100, 억 이런 거 넣어봐요. 그러면 얘도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2x 그대로 튀어나오시니까 플러스 1 촉촉촉촉. 이거 푸는 거 맞아요 형녀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그럼 0 정도가 딱 적당하겠죠? 0 집어넣어보시면은 양수 음수예요.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그대로 따라와,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자 시작. 마이너스 x 빼기 2, 요것도 붙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녀들. 자 요거 넘기시면은 6이거든요 6. 그 다음에 2를 나누니까 x가 3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답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답은요, 자 x랑 마이너스 x랑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3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넘기시면 2x죠. 자 2x가 요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6. 아 잠깐만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세 번째 답이에요.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럼 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돼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돼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잡아봐봐. 자 1보다 첫 번째 답, 1보다 클 때는 3보다 작아요. 만족하는 게 여기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포함해서 이게 진짜 첫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됐니? 그럼 두 번째 것도 가볼까? 요거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왼쪽 작은 인 거야. 얘는 마사보다 크다. 겹치는 거 여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사이다 라고 세 번째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마지막 답이 얘인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항상 3은 7보다 작아요. 이제 x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이 새끼가 되면은 얘가 된다라는 건데, 얘는요 어떤 x가 돼도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 말은 이 조건이면서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의 답은 요건데, 얘의 답은요 모든 x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 자, 그러면 겹치는 게 이것과 이거를 겹치는 거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요것만 따지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 두 번째 답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답이 모두 나왔는데 각각이 5월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 1과 여기 1이 만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마이너스 2가 만나는 거 보여요? 합치게 되면 그냥 마사부터 3까지가 되겠죠. 아, 얘의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개 합친 거예요. 이거 이해돼? 봐봐, 이거 해줘야 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슝슝,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슝슝, 3까지니까 합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좋아요. 요게 바로 계산으로 한 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도 해봐야 되냐면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프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래서 좋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래프가 요렇게 나눠지는 건데, 됐니? 자, 그럼 어딘가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갑니다. 자, 1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1을 그려야 돼요. 자, 2x 플러스 1이니까 절편이 1이고, 그죠? 일단 1을 넣어봐. 1 넣으시면은 2 더하기 1이 되면서 3이 되면서 여기가 1,3이란 걸 의미하고, 기울기가 2니까 이런 감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니? 괜찮아요?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요거 계산하면 3 나왔죠. 그 말은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항상 높이가 3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높이가 3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빼기 1인데 얘는 마이너스 하면 집어넣어봐. 얘가 봐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빼기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 되면서 3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3이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 그래프의 높이가 7보다 작아야 돼. 7이면요 요거보다 높겠죠. 요런 감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거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한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가 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암산. 쌤, 요 그래프와 7이 맞나요? 자, 근데 요 그래프가 2X 플러스 1이었죠. 2X 플러스 1이 7이랑 맞나요? 계산하시면 X는 3.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3. 됐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 그래프랑 7이랑 맞나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뭐였니? 그치, 마이너스 2x 빼기 1이었죠? 얘가 7이랑 맞나요? 계산하시면 x는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핑크보다 낮은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마사부터 3 사이에요. 답이 똑같다. 되셨습니까? 요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와 계산으로 하는 게 결과와 같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찍어야 될 게 뭐냐면, 좀 심화 개념이긴 하지만 136페이지에 있는 6번, 지금 내가 풀어준 거 있죠? 요거를 계산으로 해가지고 푸는 거랑 그래프로 해가지고 푸는 거랑 결과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절대값 두 개짜리.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쉬시면 되세요. 정리 다 하고 쉬세요.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거.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Very good. 약간 새로 배운 느낌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는. 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우리 5시 45분까지 쉬겠습니다. 쉬시. 이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만 다 알고 계시면은 요딴 거 모르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형냐들. 94페이지 뺄게요, 94페이지. 94페이지.
난 이게 개념은 쉬운데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공부하면 또 안 돼요. 자, 예제 한번 바로 49번 가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8x. 내가 이거 외우면 안 돼.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근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시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xx2u 마마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x 빼기 2에 x 빼기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제 그래프를 그려봐. 자, x축, y축 그렸을 때, 자, 2와 6에서 높이가 0이 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높이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붕 떠있는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6보다는 커야 돼, x가. 맞아요? 근데 x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2보다 작아야 되겠죠. 둘 다 가능하니까 or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현유 이해되세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 하셔야 돼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다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요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다라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x축보다 밑에 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부분이 밑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 핑크색에 대한 답은 2에서 6 사이가 됩니다. 라고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 94페이지 예제 1, 2분 드릴 테니까 요 그림 그리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자, 이거 정리! 정리해보세요. 1, 2분 드릴게요. 이건 쉬우니까 금방 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스락거려. 더 맨 더머 뒤에. 정리해. 어? 잘했어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혹시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계속 얘기해야겠다. 여기 진짜 개 중요해, 얘들아. 윤지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볼 건데, 자, 이거 좀 중학교 짬밥 있는 친구들은 이거 완전제곱식 바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됐니?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2에서 그래프가 뽀뽀해줘야 돼요. 뽀뽀하니까 이렇게 요거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니를 물어보는 건데 밑에 있는 새끼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이 되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네요. 바로 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x는 2, 요거 하나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답이 무조건 부등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등호가 없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했어. 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초록색은 얘는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쵸, 다 크죠? 다 큽니다.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새끼가 있어요. 2 같은 경우는 크질 않고 0이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곤 다 되겠네요. 그래서 초록색은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요거, 두 번째 답은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94페이지 예제 50번입니다. 자, 이것도 1, 2분 드릴 테니까 그래프 그리시고 해석하는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시고. 안 어렵죠? 뭐 존나 쉬워요. 근데 분명히 이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아는 거 그냥 재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쉬운 거예요. 오케이. 다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부티풀.
자, 정신이 형녀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봐볼 건데, 3번. 예제 51번 보시면 얘가 조금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자, 그래도 요게 좀 복병이긴 해요.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 요거 보이요? 요거. 완전 재고시 하신 다음에 1 더 하시면 저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 쭉. Y축. 자, 꼭지점이, 이거 기억나?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1, 1에서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S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항상 0보다 큰 1을 물어보는 거죠? 자, 서현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자, 요건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서현짱? 어떤 S를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0보다 커요? 모든 실수. 싹 다. 그죠? 존나 잘했어요. 자,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이세님, 어떤 새끼 집어넣어도 죄다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존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핑크색처럼 바뀌었어. 서현이가 한번 더 해, 서현이가 한번 더 해볼래요? 도라지가 한번 더 해봐. 자, 이건 뭐가 되겠어? 없어요. 그쵸,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이해됐니? 답은 그래서 어떤 S를 집어넣어도 밑에 있거나 뽀뽀하는 건 없으니까 답이 없다.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답이 막 그 뭐지 물고기 대가리 있죠. 아가리. 그거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답이 꼭 무조건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겠니 형녀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눈깔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됐냐? 지금 우리가 앞에 보시면 93페이지 뭐 표 존나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알겠지? 그냥 그래프 그리고 눈깔이 있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학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넘겨볼게요. 자, 정리 다 하시고 나서 다음 거 넘겨보시면은 이제 조금 심한 개념이 있는데, 자, 요것도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그냥 재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래서 재밌다니까? 공부할 게 없어.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6페이지 예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이렇게 돼 있네요.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k-2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6x 그 다음에 빼기 17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자, 현실장 잘 생각해봐. 요거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졸라 잘했어요. 아래로 볼록해요. 자, 근데 현유가 얘기해볼까? 이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x, 얘가 높이가 0이잖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감성이 돼줘야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위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96번이 존나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상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조건을 물어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현유가 얘기해볼래? 얘가 이렇게 붕 떠있으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X축이랑 안 만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현유짱? 근이 없다, 이거? 근이 없다, 맞아요. 무슨 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 실근, 존나 잘했어요.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원래 근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근을 갖는 거지? 졸라 잘했어요. 자, 그럼 허근이 여러분들 알고다시피 2a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여기 근이잖아. 근데 허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를 현유짱 무슨 식이라고 했지? 세 글자? 졸라 잘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얘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됐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x축과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빼기 4ac인데 b제곱 하시면 16 k 빼기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작아야지 판별식이 작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약분을 해. 16. 16, 약분 되죠? 정리하시면.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 빼기 6. Holy shit! 잠깐만. 아, 나 병신. 이거 K죠? 뭔가 이상하다 했다. 미안해. 이거 K예요. 이상하다 했어. 요렇게.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17. 요거 풀어주는 거 맞아요, 형녀들? 자, 계산하시면 K제곱 빼기 10K 플러스 2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자, 그럼 채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채연아, 얘는 그러면은 K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x 대신에 k로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채원아, 함수함으로 돼요? k 어, 좋아요. 잘했습니다. k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맞니? 얘는 이제 x, 아까 여기가 x축이었어. 이건 이제 k축으로 보셔야 돼서 서술형 주관식일 때 이런 거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k축이에요. k축을 기준으로 3과 7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건데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해석. 어떤 k를 집어넣어야 밑에 있니? 물어보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건 여기가 되겠네, 홍야대.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부터 7까지.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1은 1.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근이 있냐 없냐 요거는 판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갈 건데 이거 정리 다 하시고 나서 97페이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 이거 정리하시고 정리해주세요. 오, 혜연아 근데 이제 나랑 대화가 통한다. 너 이해했나 보다. 아, 너 뻥이 아니구나. 난 네가 개뻥 까는 줄 알았어. 막 이해 못했는데 씨발 대땅하고 하고 오지? 막 왜냐면 너가 여기 눈이 약간 동태 눈이라서 잘 모르겠거든. 어, 나 이해했구나. 그래, 좋아 좋아. 네가 됐으면 다 이해한 거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 네, 제 다른 여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 현현은. 네. 어. 맞잖아. 제 여기가 월수, 여기가 월수잖아, 그지? 근데 제 화목에서 나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 맞아. 자기 약한 부분 딱 그거만 골라서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하시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여기보다 진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나한테 카톡 주시면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줄게요, 무료로. 그러니까 근데 뭐 워낙 내가 잘 가르쳐서 이해 못하는 애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반은. 왜 웃어, 새끼야? 네가 이해했으면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농담이야. 현유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이런 걸 이제 표본이라고 하거든? 되게 의미 있는 표본이에요. 영어로 샘플이라 하죠. 수학 못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게 되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표본이 되거든. 넌 나의 표본이 되어야 돼. 알겠죠? 진짜 잘해봐. 선생님, 제자들 중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원래부터 수학 잘했던 애들이 아니야. 보면은. 다 평범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판별식으로 쓴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 심장으로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 건데 자, 얘는 살짝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놈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아까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머리를 더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돌아지 말고 서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네 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시킨게 시켜야 돼. 서윤아, 요게 일단은 항상 이게 X축이잖아요. X축보다 2차 함수가 항상 밑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타트가 어, 그래요. 이거. 위로 볼록이에요. 졸라 잘했어요. 위로 볼록이 돼야 돼. 왜냐면, 아래로 볼록하면은 태생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이 지랄이 되잖아. X축이 여기 있어도 좆대고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 밑에는 괜찮은데, 여기 날개 부분이 좆대. 맞아? 아무리 올려도 안 돼요. 언젠간 이렇게 추월하게 되잖아. 물 쪽에, 뭐. 아, 천박하게 내가 욕을 좀 써가지고. 괜찮아. 물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니 학교쌤 욕 안 써요? 오, 진짜? 왜 이렇게 고귀하지? 역시 학교 쌤들 고귀해야 돼. 원래 학원 강사는 고귀할 필요가 없어. 자, 봐봐. 자, 그런데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면 X축이 니들이 어떠와 그떠라도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디폴트로 K가 음수가 되어야지만 얘가 건덕지가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자, 현이야, 이 지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지랄이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왜 안 되죠? 어느 파트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파트요? 어, 여기가 만약에 별이고 여기가 달이야. 어디가 안 돼,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음수가 되어야 돼요, 높이가. 네. 근데 어디가 문제가 생겨? 여기 별과 달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얘가 위에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x축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현유가 마무리해봐. 자,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러면 근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이요? 어, 그럼 뭐 쓰면 돼? 뭘 써요? 어, 근데 물어봤어. 그래서 뭘 쓰면 되냐고. 판면식. 어, 판면식. 그래, 판면식 어떻게 돼야 돼요? 어, 그걸 알아요. 비정말 사회식에서 판별식인 거 알아. 그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걸 풀면 또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올 건데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게 조금 이 문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학녀들. 자, 비제곱만 사회식 하시면 이렇게 돼요. 비제곱. 자, 요거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3에서 48 마이너스 4에 A의 C 이거 되는 거 맞니?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를 약분해 버릴게요. 12 빼기 K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병신같이 외운 애들은 이거 무조건 오른쪽으로 넘기거든. 물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그럼 얘는 K에 대한 이차함수죠.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자, 이건 한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빼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가 K 플러스 4 K 빼기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K축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어떤 K를 집어넣어야 밑에 있니? 밑에 있는데 어디예요? 요 그래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양수로 넘긴 다음에 뭐 0보다 크면은 뭐 날개가 되느니 뭐 0보다 작으면 사이가 되느니 그거 외우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보시고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어, 외우지 마 제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이 될 텐데 아직 안 끝났어. 왜냐면 요 답은요 판별식에 대한 답이죠. 여러분들은 요 조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형녀들? 자, 다 끝났어. 자, K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초록색의 답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K가 0보다 작은 거를 디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버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0이 여기 있거든. 따라와. 그러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핑크색도 만족, 초록색도 만족이니까 겹치는 여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요것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어, 정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 풀었어요. 후, 이렇게. 졸라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연습해? 그치? 나도 연습해. 나도 같이 하자. 원장님한테 속여보자 한번. 재밌겠다. 다 깎고 온 새끼다! 이러면 되겠지. 자, 정리 되셨나요? 자, 이거 다 되신 분들은 딱 한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142페이지 펴봐요. 142페이지 보시면 다 정리한 사람들은 페이지 142에 15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웠던 거를 합친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푸시면은 아 오늘 내가 공부 잘했네 이렇게 스스로 기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분이면 풀 겁니다. 기능 잡힌 친구들은 그래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한 대로
저기 142페이지 142 15번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대단원, 2단원 벌써 다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심화 문제는 심화 개념 내가 해줄 건데 사실 그게 많이 심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 그 킬러 문제 외에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 교재에도 그 킬러 문항을 풀만한 그러한 개념은 사실상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챕터 2 문제 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클리니션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챕터 2 문제들 최대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가 월요일 때는 진도를 안 나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자체 교재에서 좀 메인 문항 중요한 것들을 내가 같이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우시면은 거의 공통수학 1에 여러분들 80%를 배웠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배운 겁니다. 알겠죠? 뒤에 이제 경우에서는 순열이 한 19%고 마지막 행렬이 1%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벌써 공통수학 1이 끝난 겁니다. 알겠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거의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를 지금 한 두세 개 넘은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자, 142페이지 15번 요거 한번 가볍게 보시고 나서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클리닉시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 요거 조금 더 자체 교재 좀 많이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체 교재가 여러분들 그 기본 문제랑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좀 처음 배우고 가가지고 좀 약간 서투른 친구들은 기본 문제부터 일단 쭈루루 다 푸세요. 알겠죠?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쭈루루 그냥 다 풀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챕터 대단원 2까지에 대해서 모든 기본 문제 다 풀고 5단까지 다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 5단 하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지? 너무 한 번에 다 끝내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시간대로 못 풀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2페이지에 15번 답 나온 친구도 이미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정의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자, x 빼기 1.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러분들 암산으로 되셔야 돼요. 니들 머릿속에 지금 수직선이 보여야 돼. 수직선이 보여야 돼요. 어디와의 거리? 1과의 거리. 맞아요. 그럼 3만큼 전진할 수도 있겠고 후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진하면 4, 후진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1. 자, 두 번째 답 갑시다. 두 번째 답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5가 뭐보다 작다? 아 미안, 0보다 크다네요. 그죠? 자, 부등식은요 디폴트로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먼저예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니?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3과 5에서 근을 가져요. 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까 여기와 여기 날개 부분이 되겠네요. 3보다 왼쪽이거나 5보다 오른쪽이다. 아, 이렇게 되네요, 쌤. 맞아요.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흰색과 핑크색을 둘 다 그리셔야 돼요. 귀찮지만 수직선 다시 소환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4, 4, 2 요것도 있지만 우리는 핑크도 봐야 돼요. 3보다 작다. 따라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여기는 겹치는 게 없고 여기만 겹치네요. 이게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네. 개수 마이 마일 0, 1, 2 다섯 개. 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쪽 클린시 넘어가셔가지고, 자, 숙제는요, 동영상 개념 강의로 절대값 두 개짜리 그거 아까 했던 거 그거 있죠. 그거 설명하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쉬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쪽으로 넘어가십니다. 고생 많았어요.